오늘 오후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법정 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용석 씨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었는데요. 지난해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강용석 씨. 46살의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일명 찌라시를 통해 한 유명 블로거인 A씨와의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강용석 씨. 그는 그동안 근거 없는 루머라며 불륜 스캔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왔는데요. 방송인 강용석 씨가 여성의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루머 속 여성의 남편인 조모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는 맞죠. 찌라시를 보고 소송을 하셨다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 강용석 씨의 홍콩 출입국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취재를 한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용석 씨는 그동안에 홍콩설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용석 씨는 지난해 10월 15일에 출국을 했고요. 홍콩으로 거기서 사흘을 머무르고 18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고요. 3일이 겹치는 셈이죠. 의문이었던 강용석 씨의 홍콩행. 공교롭게도 루머 속 여성과 체류기간과 강용석 씨가 홍콩에서 머문 기간이 일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강용석 씨의 홍콩 출국 사실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루머 내용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변호사 출신 방송인 K씨가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부인과 홍콩을 여행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용석 씨의 소송 의뢰인으로 알려진 A씨가 블로그에 올린 홍콩 여행 사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당시 사진 속 창에 마스크 남성이 비쳤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강용석 씨의 홍콩 루머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